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너무나 그 인간 사회에 막바지까지 다 봤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정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라가 존재한다면 그 사이에는 참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거든요. 일본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괜찮게 살았고, 네. 그런 때도 걱정 없이 살았고, 또 일본에 그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더 먼저 굶어 죽었고, 네. 그러니까 층층이 많았죠. 근데 내 동무가 유치원 원장을 했어요. 유치원 원장을 했는데, 동생이 일본에서 저청년 무역 일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괜찮게 돈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 그 해도 돈을 갖다 줬는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따로 살았는데, 부부간에다가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대학 동창생 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집에서 살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네. 집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이 집에 그저 대학 생 때부터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와서 자기는 새끼 먹고 집으로 갈 때면 또이 집에서 좀 싸준단 말이에요, 식구들 것도. 네. 그러니까 그저 이 집이 먹여 살린 거나 같지요. 한번 그내 동무의 그 동생이 또 왔다 갔거든요. 왔다 간 다음에 며칠 있다가 딸 식구가 하룻밤 사이에 네 명이 몽땅 도끼로 참살됐어요. 막 집안이 피바다가 됐어요. 아, 누가 와서 살해를 한 겁니까? 살해를 했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이 미개 살리다시피 한 대학 동창생이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 동무가 일본에서 동생이 왔다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30만 엔 딸한테 줬단 말입니다. 30만 엔이면 뭐 하나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국 네네. 네, 돈으로. 한국 돈을 한 30만 엔을 주면서 딸한테다가 이거 가지고 다음에 삼촌이 올 때까지 살아라. 저절해서 살아라. 30만 엔이면 상당히 북한에서는 많은 돈입니다. 보통 한 가정에 10만만 있으면 1년 굶지 않고 먹고 살수 있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만 엔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일본에서 그 삼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이 동무도 안단 말입니다. 거의 숨기지 않고 네. 그만큼 지냈으니까. 그랬는데 살해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범인이 체포됐는데 보니까 이놈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식구를 이제까지 먹여 살리던 식구를 돈 30만 때문에 참살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날마다 와서 그저 TV도 그 집에서 보고 식사도 그 집에서 하고 그저 식구나 다름없이 그랬으니까 돈이 어디쯤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었단 그래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처벌됐습니까? 처벌됐죠. 체포됐으니까. 그 우리 동무가 나를 보고 군단 말이에요. 가와사키상, 내딸 자식 식구 네 명의 값이 30만 엔밖에 안 됐어요. 목숨값이. 네, 목숨값이 30만 엔이에요. 뭐이라 하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의 사회가 진짜 지역의 지역까지 나는 다 봤어요. 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잡아서 자기가 먹는 것밖에 아니라 잡아서 그것을 국수구미로 만들어서 아들이 사람을 잡고 애미는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아, 그게 소문은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사실이로군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내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내가 한때 품질 감독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직업이에요. 그것은 각이 공장 기업소에서 상품을 생산하면 북한에도 그 검사제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검사해서
이 품질 국가 품질 감독원의 도장이 없이는 상품으로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권한이 있는 기관이죠. 원래는 조선노동당원이 아니고는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우연히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부비소를 하던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상당히 지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해보면 북한 사람인데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사람도 내하고 좀 이렇게 러니로 하기 좋아하고 이랬는데 아이 이렇게 대량 아사시대가 되니까 하루 탁 모이라고 들어오는가. 그 사람이 사람을 16명을 잡았다는 게란 말입니다. 네? 인육을 팔려고요? 네. 어머니가 국수장사를 하는데 국수금이로 사람 인육을 썼다는 게란 말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야, 진짜로 말세다. 네?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미쳐버렸죠. 들어가는 배고픔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거죠. 아니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팔고 그러고도 멀쩡하게 돌아다닙니까? 정신적으로 뭐 충격을 받거나 본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체포될 때까지는 몰랐으니까요. 체포를 했습니까? 체포했어요. 그 사람 체포했어요. 누군가가 일로 바치죠. 그 이상하다. 그럼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한 주민들 반응은요?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까지 충격은 안 받습니다. 그저 배가 고플 때 배고프면 사람이라도 잡아먹지. 쉽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특정한 곳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꽤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예. 그럼 주로 누가 뭐 어린아이, 노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까? 야,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죠. 우리 아파트에서는 자기 딸을 엄마하고 아들이 잡아먹었어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그 병이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그렇게 위생사업이란 네. 상태라 나쁘니까 그때 코레라가 돌았는지 그래서 그 집 딸이 아파했어요. 네. 아팠는데 예,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먹을 게 없는가 하고 하루 전에 돌아치던 엄마가 저녁에 집으로 와서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 보고 누나 아직 살아있니? 응, 아직 있어. 그러니까 야, 부엌에 끌어내오라. 동생 보고 누나를 또 부엌에 끌어내오라. 이렇게 하고는 둘이서 누나를 잡아서 먹었어요. 그걸 누가 발견했는가? 우리 회사 사장의 딸이 그 도시는 이 쓰레미장이라는 게 있어요. 쓰레미장이라는 게 아래에는 자동차가 들어가게 돼 있고 위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구멍탄을 떼기 때문에 구멍탄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며칠에 한 번씩은 다 그 버려야 돼. 네, 재 이렇게 네. 걷어내고. 네. 그런데 우리 사장의 딸이 아침에 새벽에 그 구멍탄재를 버리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데 사람 발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뼈다구만 있고, 연기 톡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통보됐죠. 통보됐는데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집이, 그 남편은 이미 굶어 죽고 없고, 엄마하고 자식 둘이 살았댔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그 누이를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발은 어찌 안 먹었는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못 먹었다는 게란 말이에요. 아... 사람 사해가 아니죠. 나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 이 나라에도 종교라는 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 않겠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너무나 그 인간 사회의 막바지까지 다 봤기 때문에 내 자신이 종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라가 존재한다면 아무런 죄도 없는 북한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겠습니까? 그것도 굶어 죽겠습니까?
제가 탈북자분들이랑 여러 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열흘 정도 굶으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진짜입니다. 사람이 열을 굶으면 죽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니까 열을 남아 살지,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열이면 죽습니다. 이산 용화에서, 사도세자가 네. 뒤지 않아서 야들면 끓었습니다. 네. 그때 물도 안 먹이고, 아무것도 안 먹이잖아요. 열이면 죽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숫자입니다. 8일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물도 안 먹으면 8일이면 사망이고 일주일이면 물 죽습니다. 먹으면 좀더 조금 더 버틸 수는 살고, 네. 있지만 근데 열흘 동안 그 음식을 못 먹으면 정말로 눈이 뒤집혀서 뭐 지나가는 모든 게 먹을 걸로 보이고 예. 뭐 글쎄, 사람을 네. 잡아먹은 것도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로 보였다. 그런 사람 죽인 다음에 잡아서 물어보면 그렇다. 그런단 말이에요.